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저희 정글 가더니 또 이제 한번 또 이 또 이렇게 달래 같은 게 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오늘은 제가 요즘 그 저희 언니도 계속 저랑 다니면서 그 밖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 많이 안 좋아요, 몸이. 언니도 지금 당이 많이 또 지금 올라가 있어서 지금 이거 쓴박이 있잖아요. 가세 쓴박이. 여러분, 가세 쓴박이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쓴 거에 아주 이 나물이 지금 엄청 쓰고 맛있고, 요거는 저는 초장으로 무칠 거예요. 초장으로 무칠 건데 데쳐서 쓴물을 빼도 써요. 이거는 빼도 쓴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몸에 너무 좋죠. 암 환자분들이 위암이든지 간암이든지 폐암이든지 뭐 하여튼 모든 암과 염증에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여러 가지를 뜯어왔는데 냉이도 뜯어오고 이거 지금 다 제가 이렇게 뜯어온 거예요. 근데 이 밭에서 다듬으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밭에서 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데쳐서 지금 밥을 한번 그 왕언니를 좀 해주고, 네, 저희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세 쓴박이는 지금 들판에 꽤 많은데 이거는 묵밭에서 해왔어요. 묵밭에서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써가지고 이거를, 근데 저는 이거를 쓴박이를 고돌빼기 김치처럼 계속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그냥 계속 담갔다가 나중에 그걸 무치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근데 요올해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약으로 먹어보려고요. 약으로다가 한번 그 데쳐가지고 약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나가셔서 진짜 좋아요. 지금 뜯는 게 너무 좋은 게, 그리고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민들레. 자 요거를 또 요거는 초장에 그냥 생으로다가 새콤달콤하게 요거를 요거 조각조각 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무치면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도 생으로도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무쳐서 생으로도 먹는데 저는 요때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요때 여기 달래 있잖아요. 여기 달래. 여러분 달래 고기 쫙 접어져 있죠? 요 달래랑 같이 무쳐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달래가 조금 더 올라오게 지금 놔둘게요. 여기가 다 달래밭이거든요. 이런 게 다 지금 달래예요. 이런 게 지금 다 달래거든요. 저쪽에 다 달래예요. 여기에는 뭐 없는 게 없어요. 민들레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지금 아니면 싱잎에서 지금 아니면 못 드세요. 이거 여기에 이제 이 앞에 위로 꽃대가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게 나무 같이 돼요. 이게 여기가 나무 같이 되면은 여러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쓴박이는 그냥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시골 내려와서 제일 먼저 뜯어 먹어야 되는 게 민들레 쓴박이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한번 데쳐서 먹는 것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저는 잠실에도 나와가지고 이거를 안 보면 안 돼요. 저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냉이 같지만 냉이가 아니라 매음냉이거든요. 매음냉이는 일반 냉이하고 달라 여러분. 자 보시면 이렇게 다르죠. 일반 냉이하고 다르죠. 근데 매운 냄새가, 향기가 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게 이거랑 이 냉이하고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날 걸로는 너무 향이 매콤하면서도 기분 좋은 향이 나거든요. 근데 데치면 이게 하나도 매운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려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 냉이 안 먹어요. 이 맛에 빠지면. 저는
이제 요 쓴바귀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그 나무를 묻혀볼랍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갖고 이거는 한 몇 번 안 씻었어요. 지금 한 세 번 정도 씻고 지금 이제 요걸 물을 이렇게 해서 깨끗하죠, 지금. 굉장히 깨끗하죠, 맑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언니가 갖고 들어오니까, 아, 언니 쓴 거 싫어하거든요. 달달한 걸 좋아하고 쓴 건 싫어하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 쓰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담가 놓을 거예요. 요 상태로다가 좀 담가 놨다가 좀 여기에 또 중간중간에 혹시 모래라든지 무슨 이런 게 박혀 있을까봐 제가 요거를 좀 담가 놨다가 데칠 거예요. 데쳐서 초장에다가, 저희는 초장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초장을 그냥 새콤달콤하게만 그냥 무쳐 먹을 거거든요. 와, 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나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쓴바귀 나무, 가세쓴배라고 그러죠? 쓴나물이라고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하지만 써서 싫어하는 거, 그리고 귀하다고 잘, 이건 아마 이런데 마트에서 팔지를 않아요. 이거는 전혀 안 팔거든요. 이거는 재배가 아니라 야생이라서 여러분 이거 제가 데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왕언니가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왕언니 이제 손 그렇게 쓰니까 좋아요? 안 물릴 때. 네, 그쪽으로 만지면서 하게 되니까 괜찮지요? 응? 네. 와, 이거 봐요. 언니가 지금 다듬고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손으로 힘을, 오른손으로 힘을 주니까 그래도 훨씬 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네. 왕언니가 지금 열심히 지금 다듬고 있고, 저는 또 데치러 갑니다. 자, 지금 물이 끓고 있고, 소금은 넣었고요. 자, 여기 보여드리면, 요거 지금 달맞이, 어린 순, 요거 가져와서, 요건 데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 뭐지? 잘라가지고 이거 말려갖고 차로 끓여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생으로 먹을 거, 곰보배추하고 민들레. 요거가 지금 오늘 쓸 거거든요. 지금 바로 해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요. 자, 끓고 있으니까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요거 깨끗이 씻었잖아요. 그래서 자, 넣어 볼게요. 아유, 상당히 많은데요. 자, 상당히 많아요. 자, 이거 다 삶아서 데쳐서 참 삶는 게 아니라 데쳐서 이거 써요. 상당히 써요. 여러분 상당히 쓴데 제가 한번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꽉 차는데요. 얼마 안 될 줄 알고 조그만 걸로 했더니 네 이렇게 조금 그 생으로도 그 전에는 손님들한테 생으로다가 묻혀드리기도 했어요. 초장에다가 요거 한 뿌리씩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물냉이하고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 물은 쓸 거예요. 제가 요 물은 그 머리를 헹굴 때 쓸 것이고 세수도 할 것이고. 요 물은 그렇게 사용할 거고 지금 이제 요거를 자 이렇게 데쳐서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많이 끓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또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쓴바귀도 가세 쓴바귀도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 올라올 때 여러분 꽃대가 올라와서 혹시라도 여기에 뽑혀서 왔다면 꽃대 올라오면 안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올라왔다면 여러분 조금 더 오래 데쳐야 된다. 살짝 데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나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조금 억세다 싶은 거는 이게 뿌리가 이제 뿌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잎사귀는 저기 하더라도 그러면 요 뿌리가 만약에 조금 억셀 것 같으면 조금 오래 데쳐라. 조금 더 오래 데치면 괜찮다.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건질게요. 여러분 다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거 이제 데친 거를 요렇게 몇 번 씻었어요. 여러분 몇 번 씻었고
저는 쓴 거를 좀 언니를 먹이려고 하는데 언니가 만약에 이거를 너무 쓰다 그러면 조금 더 우려야 되기 때문에 언니한테 한번 맛을 좀 보여볼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거 이제 묻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세상에. 하나, 정성스럽게. 진짜 캐온 거라서 너무 값지고 좋으네요. 와,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 저도 열심히 지금 이제 따다가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우리 가족들 함께 주주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 먹을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볼게요. 자, 쓴바기를 짜니까 요만큼 됐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씩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끔 분리를 해갖고 한 개만 묻힐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초장, 집에 초장들 다 있으시죠? 초장 있는 걸로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장을 넣고 그냥 조물조물하면 쓴맛도 그 초장에 의해서 그냥 괜찮아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조물조물해서 그냥 묻혀서, 와, 언니가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금방 묻혀져요, 이거.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깨도 좀 넣고 그러면 금방 돼요.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묻혀졌으면 이제 깨만 지금 옆에서는 갈비를 저희 남편이 아주 그냥 과일 넣어가지고 며느리 해준다고 갈비를 열심히 지금 갈비찜을 했어요. 아버님이 해주는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요. 저희 며느리가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놓아볼까요? 네, 그런데 저도 하나 좀 주문 안 될까요? 오, 그거 괜찮겠다. 이쪽에다 놓고 한번 묻혀서 한번 줘보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어. 쓴맛? 맛있는 쓴맛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갈게요. 자, 왕언니. 한번 이 쓴바기 한번 드셔보시지요. 쓴바기. 쓴바기 어떤지 한번 먹어보세요. 어때요? 써요? 괜찮죠? 새콤하니까 맛있죠? 자, 요 밥도 요렇게 했어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밥을. 네, 요렇게 잡곡밥을 해서 이거 이렇게, 예, 이거 갈비찜 와서 이거는 이제 맵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맵지 않은 거 좋아하는 거, 요거는 민들레 김치, 요거는 쓴바기, 가세 쓴바기 지금 금방 무친 거, 요거는 언니가 이 채소를 좋아해서, 예, 요거랑 요렇게 섞어서 이제 소스 뿌리지 않고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예, 소스 뿌리지 말고 그냥 먹어요. 예, 이렇게. 네, 그래서 또 마늘도 이렇게 항상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네. 자, 지금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 좋아요? 밥하고 먹어야지, 밥. 밥을 안 먹고 그렇게 먹으면 짜잖아요? 반찬만 먹으면? 어? 밥하고 같이, 언니. 밥하고. 어?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꼭꼭 씹어야 돼요, 언니. 100번 씹기. 100번. 100번 씹기. 응? 자, 요거는 갈비. 갈비도 한번 먹어봅시다. 자, 아이고, 이거 푹 했나 보다. 갈비가 이게. 어? 흐물흐물한 거 보니까. 여기다 무랑 당근이랑 배 갈아놓고 사과, 예, 진짜, 앉는 거 없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한번 먹어볼까요? 살살 녹아. 살살 녹네. 그냥 빠지는데요? 너무 잘 녹여서.
이거랑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다.